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100대의 좀비 서바이벌한 게임으로 좀비를 막는 디펜스 게임인 것 같습니다. 별점은 4.4짜리 게임으로 45,000명이 평가해서 4.4짜리 게임으로요. 플레이스토어에 100대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100대이 영어로 치거나 한글로 쳐도 될지 모르겠네요. 100대이라고 치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추천 게임에 있길래 받아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죠. 어떤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될. 2000XX 어느 날 노래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게임에? 이제 나오겠지. 나오고 예, 네, 그쵸? 1대2. 우리 노래나 들으면서 할까? 저는 이걸로 듣습니다. 쟤는 막던가 죽던가 맘대로 하라 그러고. 아, 행복해지는 노래 들으면서 갈까? 유튜브에서 허가한 행복해지는 마약 들으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자. 어떻게 막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좀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연속 터치해 보세요. 아, 제가 터치해서 죽이는 건가요? 어머 세상에. 업그레이드해서 캠프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애플레이어의 사기적인 능력으로 제거하겠습니다. 키보드로 제거하는 거죠. 아 뭐야? 스킵됐어. 천천히 하자. 왜 그래? 야 다시 보여줘. 이름 어떡하냐 사람이. 피터 장애물 수리 능력. 아 골드 수집 돌 골드 수집이 있네요. 30번이 필요하구나. 닫아주고요. 별 내용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되겠죠. 좀비들이 소리는 지르는데 지금 뭘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빨리 사라져서. 보스 캠프로 유인했으며 다음 날이 됩니다. 보스 생긴 거는 일반 좀비보다 약간 크게 이게 다군요. 해상도를 약간 뭉갠 듯한. 잘 걸려주고요. 튜토리얼부터 이렇게 나오대. 튜토리얼은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노래가 너무 깨져 인간적으로. 우리 어두운 노래 들으면서 볼까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화면 가린 상태로 노래 트니까 어두운 노래 아니면서 어두운 노래라 그럴까봐 얘기를 하는데 어두운 노래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식으로 추천한 어두운 노래. 이게 어두운 노래입니다. 유튜브 공식 저작권 허가된 어두운 노래. 아, 그만 때리고 업글 좀 해야겠어. 나 동료들 좀 늘려볼래. 칼은 뭐야? 아 얘가 다, 아 내가 클릭하면 그냥 똑같이 때리는구나. 돌 던지네요. 아 얘는 자동이구나. 나만, 아 얘가 나고 얘는 자동이고. 그렇군요. 방어력이랑 수리 능력 전후에 동료 공격 별게 다 있네요. 전후에 하면은 내가 때리면 전후가 때리나 같이. 너무 느려. 두 배속 같은 거 없나요? 아 이거군요. 이게 뭔가 했네. 너무 세졌어. 기다리자. 골드 줍는 애는 뭐 하는데? 앨리스는 뭐야? 앨리스 없는데? 너무 강해. 앨리스 여기 있나 보다. 아, 기지에서 골드를 줍는구나. 아, 그렇구나. 보급품을 때려주면은 360. 아!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임엔 음악이 없는데 광고엔 음악이 있습니다. 놀랍죠? 아 맞다, 요즘 제가 애플레이어 뭐 호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이 버전업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알아냈거든요. 뜨더라고요. 이게 애플레이어에 이렇게 기능이 늘어나면서 아이씨 1분이야. 기능이 늘어나면서 게임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불법 프로그램으로 나는 무슨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게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거부를 당하더라고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 그것도 그래서 거부당했나 봐요. 끔찍하죠? 아,
10초 기다려야 돼. 게임 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분을 이렇게 보내면 어떡해. 광고면 광고라고 얘기를 좀 하지.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나. 자, 보내줍니다. 이리로 이동했네요. 보급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합니까? 받았다는데. 고객님 올려주고요. 이러면은 그냥 뭐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좀비가 무슨 로켓 런처 맞을 것처럼 산산조각 나는데? 근데 이게 정상이지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총으로 막 쏴 죽이는데, 돌로도 죽는 놈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아픈 게 당연하겠지. 좀 더 즐겨보죠. 이게 컨텐츠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칼은 뭐야? 칼 던지는 거야? 아, 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 때릴 리가 없지. 내가 생각해도 좀 멍청하긴 했다. 돈 그냥 자동으로 먹나 보구나. 자, 건설 이상 밀... 아, 건설을 업해야지 올라와. 다음 날로 갑니다. 핵폭탄을 발사하면 소지품만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소지품만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무슨 소리야 저게? 장애물 건물을 올리라 그랬는데 다이아를 주네요. 홈은 뭐죠? 눌러서 안 될 거 누르는 거 아니지? 아니군요. 뭐 자동으로 먹는 거 같으니까. 그쵸, 자동으로 들어오죠? 내가 안 눌러도. 그쵸? 이제 적당히 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느린데 게임이? 일단은 주인공 올리자. 주인공 올리는 게 짱인 것 같네. 주인공 벌써 33이에요 데미지. 얘네는 데미지가 10이랑 50인데 여자 좀비 튼튼하다. 보스 안 나와? 보스? 이거 점점 돈 들어오는 폭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막 사원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좀 올려주자. 너무 이거는 내가 세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그렇게 그런 게 아니네. 오우, 야, 튼튼한데. 오기 전에 그걸 잡을 수 있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예. 자동이지? 그쵸. 앨리스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앨리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죠. 앨리스 12골드씩이야? 야, 진짜 많이 준다. 근데 사냥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것 같은데? 앨리스 너무 좋은데? 이거 못 깰 리는 없겠네요. 예, 그냥 이거 노가다 형식이고 시간 지나면 깨는 방치형이네. 어떻게 보면은 또 야, 때리는 게 있을 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좀비를 내가 불러온다는 게 약간 형식이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보스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서 그때 오는 거라는. 땅에 사라지면 사라지겠지? 고정으로 있지 않겠지? 겸이죠? 볼 생각이 없는데. 안 봐. 앨리스 각이다. 앨리스가 앨리스가 너무 좋아. 짱이야. 24원. 이거 잡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줘. 보스 잡자. 이번 뇌가 보이는 좀비. 상태는 더 안 좋아 보이는데 훨씬 튼튼하네요. 제일 버틴다? 안 되지. 이제 들어가겠다. 골드 보급받고 업그레이드 하겠네. 장애물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건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물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일단 얘 하는 게 제일 효율 좋으니까 얘 올려주고요. 데미지 한번 올려주고요. 좋아. 너무 잘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건설 올려야 되는데. 아, 건설이 여기 있구나. 50이야?
건설을 50대 되는 거네? 레벨 50이라는 게 내 레벨 50이라는 거죠? 피터 30, 50. 아, 이렇게? 그럼 빨리 올려야겠다. 피터 올리자. 16 벌써. 피터. 17. 에이, 50까지 언제 찍냐? 자동발사, 피터. 자동발사도 있네. 격려. 일단은 게임을 진행하려면은 피터를 올려야 되고. 네, 앨리스 효율이 정말 좋긴 하네. 앨리스 올려야 피터도 올라갈 것 같은데? 90에 225에 엄청 뜨죠? 아, 근데도 좀 힘들다. 아 이거 지겠는데? 어 근데 얘 때리는.. 어 때려 때려 때리고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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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부활. 아 보스가 돌아갔구나. 나를 신나게 패고. 아 건물 올렸는데 건물이 올라간 것 같진 않다. 이러면은 나 그냥 올려야지. 아 수리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해? 아, 필요 없어. 오기 전에 녹여버릴 거야. 좀 더 즐겨보죠 이 게임. 돌멩이가 너무 쓸모없다 인간적으로. 안 보고요. 나 안 본다고 누르지 않았나요? 이래야만 했어? 어 일단 올리자. 데미지 올려서 이래도 못 녹이니까 더 기다려야 되네. 앨리스 좀 올려서 또 올리기는. 나 너무 멀어. 어 너 비싸. 어 너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안돼 안돼 안돼. 에이, 너무 비싸 안돼. 올리고 부르자. 어 부르자 이제 부르자.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아, 말도 안 돼. 보급 이제 보상으로 업종에 나오네. 6일 100대이니까 100일이겠죠? 들어와 들어와. 사냥꾼 레벨은 50까지 찍어야 되니까. 30 스킬도 궁금하다. 이게 만화 할게 많네. 건설을 올려야 되고 이제 밀러 같은 거 올라면은. 얘도 올려줄까? 아 올려주자 조금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거슬리는데 약간. 오 예. 아래쪽 보상이 아래쪽 보상이 먼저 떴어. 하도 녹아달라니까. 이제 보석으로 구매가 되는 거 아니야? 장벽을 회복하라. 아 좀 보석 들어가는 폭이 내 예상이랑 약간 다르네요. 빡세다고 해야 되나? 좋아. 크으, 훌륭해. 두 배속 맞죠? 왜 이렇게 느리죠? 아, 세 배속은 없나요? 아, 너무 게임 템포가 느린데? 어우. 된다 이거 된다 된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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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나 때려. 마우스 때려 양쪽으로.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코앞이었는데 고지가. 이거는 내 화력이 부족해서 인간적으로. 이거는
1, 2, 3. 됐어, 됐어. 이러면은 아까랑 비교도 안 돼. 두 배야. 야, 아까 두 배 화력이야. 데미지 올려주고 부르자. 죽었어 이제는. 이제는 로고 닫기 전에 녹여버릴 거야. 아, 차원이 다르지 아까랑은. 예, 화력의 차원이 다르죠. 야, 이게 플레이어의 힘이구나. 야, 공격 높을수록 상승폭이 커진다. 깨게 되면은 이제 이 파티도 쓰겠다. 잘 되면은 어, 두 배씩 올라가 얘는. 아, 80씩 올라가는구나. 어, 넌 올라가도 약하다 얘네는. 됐다 강함. 근데 이게 발사하는 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아 속도가 줄어드는구나. 아, 느리게 하게 깨면 이득이고 뭐 그런 게 아니네. 자, 올리고 보스 안 나와. 보스 계속 공격력만 찍어서 먹을 것 같은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보스. 아, 나 마이크 좀 떨어져야겠어. 자꾸 마이크에 달라붙게 돼. 사람이 심리가 내가 자꾸 마이크에 빨려 들어가. 어, 동료 공격은 뭐야? 아, 동료 공격력이 50이 올라간다고? 어, 기괴하다. 전부 다 50이라는 거 아니야? 좀 동료 일일이 찍어줄 필요 없네, 귀찮게. 아, 어디, 어, 이거 녹는 것 좀 봐라. 오기 전에 녹여. 됐다. 야, 4000. 동료하면은 다 올라가는 거야? 이거, 나까지 올라가, 피터도 올라가나? 아, 피터는 안 올라가네? 동료 전후에 이게 뭐야? 아, 모든 캐릭터야? 아, 나도 되네 그럼. 된 거야? 좋아. 80원씩. 훌륭해. 어, 이제 그래도 필요 없겠다. 어, 앨리스가 아, 필요하긴 하다. 앨리스 좋네. 이 끝까지 간다 앨리스는. 50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좀 빨리 좀 하게 해줘. 너무 느려, 게임이. 템포가. 애플레이어 때문에 그런가?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데. 전자오락소, 네. 뭐,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재밌는 게임이네요. 어, 재미있다. 어, 디펜스 게임 어, 재밌는데 약간 다음 것도 올려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올리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전 지금 상황에서 20레벨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서바이벌도 있는데 이거는 50대1을 해야지 클리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다음번에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아, 다음번이란다. 아, 말을 막 생각 없이 막 하는데 어, 저는 뭐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런 재밌는 게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 할 수 있을 테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 좀비 디펜스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